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이 흐르는 곳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BBC빵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세달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세계 마그네슘에서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의 이어폰 나이틀리와 토연성당 김레지나 자매님의 협찬, 요리와 짬뽕이 맛있는 집 함스차이나에서 2만원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신부님과 함께하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3월에는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이장교 아타나시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슬픈 기쁨, 기쁜 슬픔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과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이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주님 순환을 묵상해 보면서 슬픔의 음악, 라멘토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사순 시기에 맞게 슬픈 분위기를 전해주는 음악들을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투고 또 의견이 안 맞고 그럴 때 불협화음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 불협화음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거고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협화음은 맺혔다가도 풀려야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억지로 막 가져다가 풀지는 않습니다. 음악을 풀어가다 보면 앞에 있던 음하고 새로운 음이 모이면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다시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풀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풀리는 게 저는 그게 얼마나 슬플 정도로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면 슬픈 아름다움에 빠져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들을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음악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인생에서도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불협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풀리지 않는 불협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음악에서 화음의 진행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화성들이 등장할 때면 때로는 어떤 전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면 비로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럼 첫 곡으로는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첫 곡으로는 존 다울런드가 작곡한 라크리마 혹은 일곱 눈물들이라는 뜻의 Seven Tears라는 노래입니다. 라크리마는 라틴어로 눈물을 뜻하는데요. 존 다울런드가 눈물을 주제로 작곡한 일곱 개의 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을 오늘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작곡가 존 다울런드는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작곡가인데요. 오늘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실 음악 라크리메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른 작곡가들이 다양하게 편곡을 했을 정도로요. 이 곡은 총 7곡이 수록이 되어 있죠. 분노, 기쁨, 탄식, 슬픔, 사랑 등 7개의 눈물의 파반르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음악은 그중 첫 번째 음악인 옛 눈물의 파반르라고요. 눈물을 어떤 표현으로도 그려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곡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 눈물의 파반르, 라크림의 안티퀘라고 해서요. 첫 네 음이 지난주에 말했던 그런 라솔파미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라멘토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고는 불협화음들이 맺혔다가 흩어지고 다시 또 맺히고 하면서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파반느라고 하는 춤곡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볼 때는 그냥 막 슬프기만 한게 아니라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 한 방울이 똑 흘러내리는 걸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곡이라는 형태에다가 슬픈 감정을 자아내는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럼 조르디 사발이 연주하는 존 다울런드의 라크리마 중에서 옛 눈물의 파반느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르디 사바리 연주한 존 다울런드의 라크리마 혹은 일곱 눈물 가운데서 첫 번째 눈물, 옛 눈물의 파반들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요, 신부님. 제목 그대로 곡 전체가 좀 비통한 정서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다울런드가 본인이 앞서 작곡한 음악인 흘러라 내 눈물이여 라는 작품의 선율을 가지고 만든 기악곡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에 관한 음악을 작곡을 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인이기도 했던 다울랜드의 감수성과 또 당시 유럽에서 유행한 정서가 다름 아니라 슬픔이었기 때문에 비통에 찬 이 곡이 널리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도 이 슬픈 음악을 들어보나요? 두 번째로는 프레스코발디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제목이죠? 토카타 도레체 엘리가투레라는 노래입니다. 프레스코발디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초기에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인데요. 우리 지난주 함께 들어봤던 오페라의 아버지 몬테베르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몬테베르디가 성악곡, 특히 오페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면 오늘 함께할 프레스코발디는 기악음악 그 중에서도 건반악기의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들을 음악은 미사 중에서 연주가 되었다고요, 신부님? 네, 프레스코발디는 이 곡을 미사 중에 성체 거향 때 연주하게 곡의 순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옛날 미사에서는 성찬례 때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등을 돌리고 혼자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신부님이 무얼 하는지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바로 이 성체 거향 때가 돼서야 아 저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본당에서 종을 쳐서 알려주기도 네.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종도 아마 쳤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음악으로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불협화음 연속이 또 이제 예수님의 순환도 함께 암시를 하는데요. 영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서 십자가가 이렇게 위로 세워지는 장면하고 네.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함께 오버랩되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와 또 이제 빵과 포도주의 신비가 같이 함께 신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토카타 두레체 엘리가투레가 아닌가 합니다. 이 두레츠는 음악 용어이죠. 불협이나 혹은 거칠고 또 단단하게 치라는 용어인데요. 이 두레츠라는 용어 때문에 제목만 봐도 사실 어떤 곡일지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예상하셨듯이 불협화음이 상당히 가득한 음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제목 토카타 두레츠 엘리가투레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토카타는 본래 약간 즉흥 연주의 성격을 가진 곡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레츠는 그 불협화음이 있는 음악, 그리고 에는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네. 리가투레 같은 경우는 이음줄 같이 길게 연결해서 치는 건데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풀리는데 조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립니다. 불협화음을 불협화음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무언가 슬픈 느낌이 상당히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베르토 로레쥐안이 연주하는 쥐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토카타 도레체 엘리가투레를 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레스코발디의 토카타 두레츠 리가토레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곡가 프레스코발디는 건반악기의 가능성을 열어준 건반악기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반주나 막간 연주만을 했던 건반악기가 이제는 독자적인 예술성을 가진 악기로서의 인식의 변화도 생기고 또 건반악기를 위한 장르들이 탄생하고 발전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들으신 토카타였고요. 신부님,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들은 토카타 디 두레츠 엘 리가투레, 이것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요? 네, 나중에는 그 프레스코발디 이후에 아예 이 토카타 디 두레츠 엘 리가투레의 별칭으로 거향 성체 토카타, 엘레바치온스 토카타라고 하는데요. 한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을 불협화음으로 풀고 이음줄로 이어진 긴 음이 또 이런 불협화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곡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음악의 하나의 장르를 보면서 참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은 사순제 4주일에 주님 순환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슬픈 음악들과 신부님의 설명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제 끝곡 들어야 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하인리히 비버의 미사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인리히 비버가 짤츠부르크 대성당에서 공연하기 위해 작곡한 아주 큰 규모의 미사곡인데요. 여덟 성부의 합창단이 두 개나 필요하고요. 와. 그리고 네 개의 오케스트라 그룹이 있고 또 타악기 그룹이 따로 있고 베이스 악기 그룹까지 해서 모두 53성부짜리의 큰 노래입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총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한 성부에도 악기가 하나씩만 하면야 뭐 그래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네. 당시에 최소 한 150명 정도가 같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할 작곡가 비버는 특히 묵주기도 소나타 등을 비롯해서 바이올린 곡으로 참 유명한 작곡가이죠. 비버는 1644년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이후에 잘츠부르크에서 활동하고 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실 음악은 이곳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미사곡인데요. 신부님께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하셨는데 합창에서 노래를 하신 건가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베네딕토의 독일에 있는 마리알락이라는 수도원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갔고요. 네. 그때 이 미사곡을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참여해달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를 했었고 제 기억 그로는 쾰른 쪽에 있는 방송국에서 와서 저희 연주하는 것을 녹음해 갔습니다. 저희 들어볼 수 있나요? 음원 녹음본을 받아 왔었는데 핸드폰이 바뀌면서 그 파일이 날아가서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아까 성찬례와 예수 순환이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그랬었는데요. 음악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리히 비버도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 부분에서 큰 합창단하고 작은 합창단이 에코처럼 주고받으면서 하느님을 장엄하게 부르다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레제 리가툴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불협화음하고 이음줄로 이어진 긴 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두레체 리가투레라는 기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하인리히 비버의 잘츠부르크 미사 중에서 아뉴스데이 들려드리면서 신부님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현질이나 기술의 신상주,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